대해서 우리 박기천 선생님께 제가 찾아뵀는데요. 시 창작법 하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도 있고 또 시를 어떻게 또 완성할 것인가 또 어떻게 고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시를 잘 쓰고 고칠까요? 나한테 그 시 창작에 관한 책이 세 권 네. 있어요. 그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네. 첫 번째 책이고, 네. 두 번째 책은 시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세 번째 책은 시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네. 책을 출판하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는 대개 그 시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그 지식에 도움이 됐다는 평이었고 네. 실제 습작할 때는 시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들 그래요. 네. 시는 어떻게 고칠 것인가. 고친다는 말이 써야 고치죠.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친다는 말을 어떻게 쓰느냐고 토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대체로 하는 말이 네. 시작 초보생들한테서 또 이건 모든 예술 일반에 거쳐도 똑같은 문제인데 네.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예요. 그런데 네. 이제 대부분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둘을 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네. 무엇을 가지고 실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보생들은. 근데 그 처음 스타트가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다 좀 더 초점을 둬야 되는데 무엇을 쓸까 하니까 그걸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몇 시간씩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뭐 며칠씩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게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네. 갖고 있는 총체적인 지식과 교양 그 자체예요. 네. 거기서 말하자면 한 가닥씩 한 가닥씩 우러나오는 게 표현되는 게 시작품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다 더 초점을 둬야 네. 시작이 훨씬 더 쉬워지고 재밌어져요. 네, 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서 어떻게 초점을 두라 하면은 네. 어떻게 해도 사실 막연하겠죠. 네. 초보생이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순서를 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네네. 우선 처음에 문제가 네. 얼만큼 많이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 쓴다고 했을 때 어디서 시작을 하고 어디서 끝을 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네. 말하자면 소설 하면 몇십 페이지 되잖아요. 네네. 최고로 치면. 대개는 한 페이지 정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집을 보거나 그 시들이 발표된 문학 잡지를 보면은 네. 대개 한 페이지가 거의 90%죠. 네. 그러면 그 길이가 저절로 정해진 셈이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쓸 필요가 없이 한 페이지면 충분히 쓰고 싶은 걸 쓸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양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문장 표현은 네. 그 몇 가지 표현법이 정해져 있어요. 가령 무슨 2단어법, 3단어법, 4단어법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네. 2단 구조, 3단 구조, 4단 구조. 근데 2단 구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처음과 끝이니까 단순하죠. 네네. 대부분 일기나
편지 같은 것들이 2단 구조예요. 네. 3단 구조는 거기다가 이제 막은 내용이 좀 더 강조되는 거죠. 이게 3단 구조죠. 네. 이제 4단 구조는 네. 그 내용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말하자면 악센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 말하자면 모든 글을 시작을 해서 하는 글을 도입부라고 한다면은 네. 그거를 이제 그 글의 내용이 뻗어나가는 대로 뻗어나가면 전개부가 되죠. 네. 그리고 마무리하면 3단 구조인데 네. 마무리하기 전에 네. 그 전환부를 하나 더 집어내면은 전환부 그러면 그 전환에 힘입어서 마무리가 더 탄력적이고 강한 인상을 주게 되죠. 네네. 이렇게 산문 같은 데서도 꽁트 같은 걸 떠올리시면 쉽죠. 네, 그렇죠. 이게 전환이 있죠. 네. 뭐 이건 줄 알았는데 저거였다. 네. 해서 조금 더 강하게 인상 지어지는 거. 대개에서 시작 부분 4단 구조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예가 이제 중국 시들이죠. 네. 한자로 쓰여진 시들의 기승전결. 그거 전에 아마 학교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네,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5원 시대인가 7원 시들이 네. 다 이 기승전결의 4단 구조를 갖고 있죠. 이보다 더 이제, 악센트를 조금 더, 테크닉하게 집어넣게 되면 5단 구조가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소설이나 시곡 작품 같은 것들이 네. 대개 이 5단 구조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혔죠? 네. 종이 아까 한 페이지라고 할 때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A4 용지 한 장. 네. A4 용지 한 장에 4단 구조. 기승전결. 네. 그럼 대개 이제 한 단위에 4행 정도를 잡으면 4, 4, 16, 16행 정도죠. 네. 이게 참 우연의 시지만 영국의 소넷 같은 시들이 다 16행 정도죠. 시의 길이가 어떤 서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복잡하게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시인 자신만이 등장을 해서 시인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네. 이 A4용지 한 장, 16행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요. 이보다 더 짧으면 더 좋죠. 네. 사실 좋은 시들 중에는 뭐 10행 미만의 시도 많습니다. 아. 네. 그러한 10행 미만의 시들은 좀 고도한 테크닉을 가져야 되니까 그 정상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한다고 치면은 네. 이렇게 4행씩 4연 4단 구조의 A4용지 한 장을 쓰는 걸 우리가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기본 우표로 삼는 게 효과적이죠. 그 다음 문제는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되는가. 이 문제는 사실 심각해요. 많은 그 시장 초보생들을 물어보면 그냥 한 달이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뭐 5분도 안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러니까 한 작품에 있어서 얼마나 시간을 쏟아야 되는가. 사람이 집중하는 그 시간이 네. 몇 시간씩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우리들의 마음이 되는 게 수시로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럼 몇 시간씩 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이거 가능한 대로 최단 시간이 좋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죠? 한 네. 30분 정도 시간을 집중해서 A4 용지에 16행 정도를 쓴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또 대두되죠. 네. 그럼 어떻게 이제 16획을 끌고 나가느냐. 이제 그 단계마다 그 악센트가 주어지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시의 한 편의 시작 품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네. 제일 중요하고 효과적인 게 이미지예요.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한자로 하면은 심상이에요. 마음 심자, 형상상자. 어떤 낱말을 듣고 그 어떤 형태가 그려지는 게 이미지죠. 네. 뭐 말하자면 요즘 같은 봄철이라고 한다면 그런 후리지아 꽃을 봤다, 노란 꽃을 봤다. 네. 노란 후리지아가 활짝 피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후리지아 꽃을 본 사람들은 그 꽃이 너 후리지아 꽃이라는 말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죠. 네. 이게 이미지예요. 그래서 도입부는 시인의 개인적인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는데 네. 그냥 혼자 이야기를 하면은 뭐 본인은 모르는 소리가 없으니까 괜찮지만 그걸 다른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면은 볼 수 있게끔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접속점이 있어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프리지아 꽃을 앞에다 대어버리면 자 시인과 독자가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게 되죠. 네. 마당 두 사람 양쪽 다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생기게 마련이죠. 네네. 자 그러니까 도입부에는 그 이미지를 얼마큼 강하게 인상적으로 보여지느냐. 그 보여진다고 하는 거는 뭐 아무거나 쓰면 다 보여지죠. 네. 뭐 중계줄에 참새가 앉았다. 그래도 뭐 보여지죠. 근데 네.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되게 인상적인 건 의미를 안 갖죠. 네. 그래서 조금 특별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프리지아 꽃을 할 때에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냥 프리지아 꽃이라고 안 하고 노란 프리지아 꽃 그러죠. 네. 자, 노랗다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이미지가 좀 더 구체화가 되죠. 네. 자, 그겁니다. 우리가 도입부에서 해야 되는 건 보다 어떤 낱말을 듣고 시인이 생각하는 그림이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이미지라고 가진 건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물이 네. 형체를 가진 사물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조금 전문적으로 말할 때 오브제라고 합니다. 네, 저도 많이 들었어 오브제요. 네, 그러니까 도입부에 오브제를 배치해야만 효과적이다. 네. 근데 어떤 오브제냐? 움직이는 오브제는 사실 묘사하기가 힘이 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오브제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구분한다면 식물, 동물, 광물 그렇겠죠. 네네. 그럼 광물은 절대 안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중간이 식물이겠죠. 네. 식물도 바람에 따라서 햇빛에 따라서 조금씩은 움직이지만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광물은 또 너무 꼼짝달싹 안 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도 조금 묘사할 때 재미가 있으려면 식물성 정도가 식물성. 좋겠죠. 식물성, 이러지만 더 쉽게 말하면 꽃이나 풀이죠. 자, 우리가 좋은 시들 돌이켜보면은, 자, 뭐, 김소원의 진달래, 서동주의 국화. 아, 그러네요. 뭐, 에리엇의 장미. 다 뭐 꽃들이 많죠. 네. 릴케의 장미죠. 릴케도 장미죠. 예, 예, 예. 그건 이제 무슨 이제
뒤에 너는 부피가 쓴 시인이지만 그 죽음과 관련된 그 신화 같은 얘기가 장미 가시로 해서 네, 맞아요. 많이들 알려져 있죠. 네네. 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인이 쓰기가 좋은데 지금 말하다시피 장미, 진달래, 북화 하면은 너무 많이 썼어요. 유명한 시인이 금방 떠오르죠. 네. 자, 시인이 서정주나 김소월의 정서를 대신해서 쓰는 게 아니죠. 네. 자기 자신의 얘기를 쓰고 싶은데 독자가 호수 대자마다 다른 시인을 떠올리면 그 안 되죠.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 많이 안 알려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가장 인상적인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좋죠. 네. 자, 그러면 산에 마담 산촌이 고향이거나 어촌이 고향이거나 이런 평평한 시골 고향이라도 다 개인적으로 어떤 곳에 의미가 있거나 그런 어떤 관련이 있을 거예요. 네. 되도록이면 그게 좋죠.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 생각하거든 진달래든 국화든 또는 이름 모르는 꽃이든 자 우리가 앞에 있는 프리지아든 안개꽃이든 저거는 도입부에다 배치를 하는 것이지 네. 얘들은 시에다 쓰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 생각 내 느낌 어떤 떠올림을 문자로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느낌이나 이런 거는 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니까 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오브제를 활용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인상적으로 보여드리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꽃에 대해서 꽃을 오브제로 쓰기는 쓰지만 그 오브제를 너무 말하자면 정면으로 클로즈업 시켜가지고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되죠. 네. 적당히 섞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한 작품에도 이제 뼈대가 있죠. 네. 그 골조는 이 꽃에 대한 정보나 속성으로 채우고 그 골조의 나머지 부분은 시인의 정서로 채우면은 그마다 프리지아를 보여드리지만 그냥 화원의 프리지아가 아니라 나의 프리지아? 시인이 결부된 어떤 시인의 프리지아 네. 마다 박재천의 프리지아를 새롭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이게 마다 우리가 시를 써나갈 때 기본적인 윤곽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에서 이제 몇 가지가 해결됐죠. 네. 시간은 30분, 이내로 마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써나가는 주요 매체는 오브제를 통해서 네. 자 이렇게 저 도입부에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자 그럼 두 번째 전개부는 네. 자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어떤 이미지를 보여준 것인가 그냥 막연히 꽃만 들고 있다고 뜻이 전달되진 않죠. 그렇죠. 이제 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신정신. 꽃만 들어서 가설이 영화미소 알아들었지만 네. 일반 작품에서는 그런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보여주는 게 전개부입니다. 그래서 구체화시켜서 보여주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입부가 이미지, 전개부가 상상력. 자, 시인이 이 프리지아를 보여주면서 내가 보여주는 이 프리지아는 봄에 피는 꽃이고 예, 꽃말은 뭐고, 이
꽃이 나타내는 바는 무엇이다? 내가 향기를 나타내고 싶은지, 색감을 나타내고 싶은 건지, 네. 아니면 이 존재 자체를 나타내고 싶은지, 역점은 하나만 둬야죠. 지금 내가 말한 이 몇 가지는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개문을 통해서 시인이 보여주고 싶은 진짜 프리지아가 보여지는 거죠. 네. 근데 왜 그걸 보여지느냐? 이게 저 이게 불교 쪽에 더 중요한 아주 많이 알려진 말이 있죠. 네. 저 달 좀 보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다 달을 보는데 달을 안 보고 왜 손가락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느냐. 달을 봐야죠. 그렇죠. 근데 우선 눈앞에 있는 게 손가락이니까 손을 보죠. 네. 자, 시인이 자기의 보여주고 싶은 보여드리고 싶은 프리지아를 보여줬는데도 그걸 금방 못 깨어 알아차리지 못한다면은 그 작품은 효과가 이게 못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악센트를 넣는 게 전환부입니다. 악센트. 그래서 그 전환부를 넣어가지고 그 마무리하는 것이 이제 도입부와 전개부에서 도입부와 전환부를 합치는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 구조가 이제 문자로 표현해 나가는 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죠. 네. 네. 뭐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 또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우리 아까 그것은 이제 뭐다 표현 구조라고 한다면, 네. 또 이 내용 구조가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을 맺느냐? 네. 이 내용 구조는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갈등에서 화해예요. 시인이 시를 쓴다고 한다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구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응어리, 자기 자신에게 닥친 어떤 불행, 어떤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좌절, 이거를 자꾸 씻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씻어내면은 화해가 되죠. 네. 이게 시를 모르는 그냥 일반적이에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민요나 이런 거 보면 무슨 성적풀이 이러죠. 풀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죠. 네. 또 굿거리 같은 걸 보면 무슨 곳, 씻긴 곳. 아, 씻긴 곳 생각나요. 그죠? 네. 씻어내고 풀어내는 거. 자, 이게 이제 봐도 그것이 갈등에서 화해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하죠. 그래서 아무도 자기 자신도 때로는 미처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것을 어느 순간 자기한테 응어리져 있는 걸 찾아낼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네. 그래서 그거를 자, 이 우리가 프리지아를 가지고 처음 얘기 시작했으니까 얘로 계속 얘기를 하면은 야, 프리지아를 봤는데 참 이쁘고 노란고 부드럽고 향기롭고 한데 자, 제가 저걸 썼는데 나하고 프리지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런 것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네. 안 떠오르는 사람은 사실 프리지아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왜냐면 자, 이 프리지아에서는 없었지만 장미에서는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무슨 뭐 봄같이 꽃에서 느낄 수도 있고 금강초동에서 느낄 수도 있고 꽃이 좀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작용을 맞아 떨어지는 꽃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그 찾아내느냐? 그렇게 찾아내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30분 내에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무엇보다는 어떻게 해라 하라는데 어떻게를 가지고 또 무엇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찾아내는가. 우선 낙서로 시작을 하세요. 낙서요? 이렇게 네. 쓰는 거? 네. 자, 이 마담 프리지안 프리지안 보고 낙서로 시작을 해요. 나는 프리지아다. 너도 프리지아다. 우리 모두 프리지아다. 뭐 이렇게 써나가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한 그 습성이 있어서 점점 같은 거를 비슷한 거를 쓰다 보면 집중이 돼요. 되게 최면술사들을 보면은 최면술사 보면은 그렇죠. 네. 자기도 모르게 그 프리미아 그 곳에 대해서 집중이 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떤 상처나 기억을 불러들이게 돼요. 자, 그러면 그게 대개 10행 이내에 결정이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낙서를 하다 보면은 자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구절이 나오게 돼요. 자, 그게 그날의 작품의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 낙서 앞부분은 물론 지워버려야죠. 자, 그럼 그게 그날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첫 구절이 나왔을 때 첫 구절이라고 하는 걸 다시 뜯어보면 문장이 하나의 문장은 주어부와 수어부로 나뉘죠. 네. 자, 나는 꽃이다. 그럼 나하고 꽃으로 나뉘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난 말만 빼면 나하고 꽃이에요. 자, 이게 한행 우리가 시를 써나가야 될 때 시 작품에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그 불과 16행 한 단계에서 4행만 정도를 써야 되니까 빨리 내용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그 요구되는 게 시에서는 한 행이 산문의 한 문장과 같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대개 산문을 쓰게 되면 우리가 하나의 주어가 나가죠. 네. 그 주어를 조금 설명하느라고 한 문단이 되죠. 네. 대개 4개 내지 5개 정도의 문장이 합쳐져서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죠. 근데 시에서는 하나, 한행이 한 문단의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산문을 쓸 때 두 번째 문단은 어떻게 이어져 나가요? 첫 번째 문단의 의미를 주요 의미를, 중심 의미를 잡아서 둘째 문단을 시작하죠. 네. 시는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을 의미로 이어나가요. 자, 아까 우리가 했던 말을 다시 정리해봅시다. 나는 꽃이다. 그럼 나를 가지고 시작해요. 꽃을 가지고 시작해요. 이건 개인차가 있어요. 개인의 취향대로 나로 할 수도 있고 꽃으로 할 수도 있고 꽃은 나다 이렇게? 그러면 나는 꽃이다. 둘째는 너도 꽃이다. 꽃으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 모두 꽃이다. 셋째는 둘째에 연결되죠. 그 나에다 연결해준다면 나는 꽃이다. 나는 꽃의 향기다. 나는 꽃밭입니다. 아. 이렇게 바뀌죠. 예, 또 새롭네요. 바로 다른 얘기가 또 시작될 수가 있죠. 선택을 하나 하면 돼요. 아. 그래서 그 선택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전환부가 됐대. 그러니까 도입부와 전개부에서는 그 하나 우리가 선택한 언어를 중심어라고 한다면은 그 중심어를 바꾸면 안 돼요. 나로 했으면 나로 전개부까지 중심어가 되고 꽃이면 꽃이 되고 자, 왜 그래야 되냐면은 전환부의 중심어는 그 첫 구절에서 하나 버려둔 그 단어가 그러니까 나로 시작을 했다면은 전환부는
꽃이 중심어가 되고 앞에서 꽃을 선택했다면 전환부는 나로 해야 그래야 악센트를 주기가 쉬워요. 악센트를 준다는 법은 딱 두 가지죠. 앞에 지금 했던 말을 반대로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연장선상으로 두 발짝 세 발짝 뛰는 거는 한 대여섯 걸음 뛴다든가 이게 악센트 해주는 방법이죠. 그 우리나라 시 중에 그 전환 마무리가 아주 잘 된 시가 있는데 이동주 선생의 혼야라는 시입니다. 네. 첫날밤. 그래서 그거는 첫 도입부가 금슬은 구우고 비둘기 그래요. 비둘기가 금슬 좋다 그러니까 그래 금슬은 구우고 비둘기 해서 이 시각적이나 청각적인 이미지를 내세우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바로 첫날밤 신방 풍경으로 들어갑니다. 신랑이 마담 신부가 꽃단장을 했으니까 그걸 다 옷을 마담 벗어 벗겨주고 족두리도 벗기고 족두리 뭐 이렇게 의상을 다 벗어야죠. 네네. 그 풍경이 나가요 전개부가. 그러고 나서 전환부에는 어느새 늙어서 처갓키가 된 아내요. 자 시간과 시간은 확 뛰어넘었죠. 네. 이게 전환이에요. 시간은 이렇게 확 뛰어넘어도 돼요? 그죠. 전환에서만. 아. 장소나 시간을 바꾸면 안 되는데 전환부에서만 가는 겁니다. 아. 장소도 괜찮아? 시간도. 네. 아. 근데 이제 그 첫 도입부 전개부 연장선상에서 연결점이 없이 바뀌면 안 되고 대개 연결이 가능하게 그래서 다시 그 작품은 금슬은 구구비대기로 끝나요. 젊은 아들이거나 금슬이 좋다 뭐 이렇게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전환부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 몇 시간 몇십 년을 이동주 선생처럼 몇십 년을 뛰어올리게 되면 대개는 제대로 전환을 못해요. 그 무게에 짓눌려서 조금씩 약간 몇 발짝 더 가는 정도로 하는 것이 그 연습할 때는 좋죠. 네. 자 그래서 그 전환부의 중심어가 도입부에 하나 내보내준 단어가 중심어가 됐을 때 그 두 단어를 합치면은 마무리가 쉽게 됩니다. 아. 자 여기까지면 되게 작시법의 어개가 나오죠. 네. 이보다 쉬울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쉽다르지만 이 얼개라는 말도 참 좋네요. 그죠? 서로 이렇게 네. 얽어서 하나의 형상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우리 박재천 선생님이 워낙 뭐 시를 잘 쓰시고 또 좋은 작품이 많으니까 쉽다르지만 이게 다 들어도 또 막상 쓰려면 또 이제 막연하고 또 어려워해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또 이제 썼으면.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것은 고치는 게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아. 이 자식법대로 하면은. 아. 아까 중요하대죠. 첫 도입부의 이미지가 들어가야지만 네. 시작이 되고. 네. 그 오브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걸 제대로 읽어내야. 자기 자신의 마음과 결부시켜서 읽어내야만 전개부가 성립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한다면 의미로 연계될 때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을 의미로 물고 들어가죠. 네. 그럼 세 번째 행은 두 번째 행을 물고 들어가고 그런데 네 번째 행은 또 다르죠. 첫 번째 행, 그 세 번째 행을 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행 그래서 그게 연속으로 또 2, 3행 나가다가 일곱 번째 행은 다시 첫 번째를. 아.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만 바꿔서 나가려면
말하면 이게 우리가 카메라 같은 걸로 볼 때 앵글을 바꾼다 그러죠. 피사체는 똑같은데 위에서 찍거나 아래에서 찍거나 가운데서 찍거나 그럼 연결성이 확보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구조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만 따져보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행위 상당히 중요하네요. 당연하죠. 4번째도 물고 들어가고 7번째도 물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첫 번째가 상당히 그렇죠. 그렇죠? 이미지가 네.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 오브제 자꾸 낙서를 통해서 맞나 안 맞나 써보고 확인하는 건데 대개 내가 그 신약 초보생들한테 권하는 거는 네. 하루 30분 이상 하지 마세요. 아. 그 한 15분이 지나도 생각이 안 나면 잘 좋은 구절이 안 떠오르면 그날은 포기하세요. 대체로 매일 그렇게 시간 나는 대로 하면은 자 오늘 써집니다. 그리고 그 써진 거를 조금 아까 어떻게 고치면 좋겠느냐 그랬는데 고치지 마세요. 그냥 자꾸 써내세요. 자기가 마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작심법에 맞나 안 맞나 그 안 맞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집중을 통해서 시를 써나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 집중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한 가지 정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서를 30분 이상 지나가면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대에 그걸 고치려고 하면은 정서가 충돌을 해서 그 한 구절이 처음에 못마땅했는데 고치고 나면 또 다른 구절이 어긋나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자 지금은 초기에는 습작기다. 많은 트레이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세 작품을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사실 좋은 작품이 탁 첫 번 써서 나오면은 그야말로 천재죠. 그런 건 없어요. 그 선생님, 시가 영감이 탁 어떤데 무슨 일 하다가 딱 영감이 떠오를 때 시 쓰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영감 없어서 그냥 연습 삼아 선생님 말씀대로 30분씩 앉아서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게 맞을까요? 그때 훌륭한 시인 작가들이 가끔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영감이 떠올라야지 된다 뭐 평생 걸려서 영감이 떠오르 한 편만 쓰면 된다 이런 헛소리 때문에 많은 지망생들이 며칠 밤을 세우죠. 참 헛고생이에요. 그래요? 떠오를 리가 없죠. 아까 내가 첫 시작에서 얘기하듯이 자 어떻게 쓰느냐는 그렇게 단련을 하시면서 그 무엇을 단련을 해야죠. 그 무엇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시를 쓰고자 하는 사람의 총체적인 인격 무슨 책을 봤는지 무슨 경험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구사되는 어휘가 다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촌에 사는 사람은 산촌 얘기 잘하죠. 네. 그러나 광산 얘기 또는 오천 얘기는 잘 모르죠. 네. 그럼 배워야죠. 산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평생 산촌시만 쓰나요? 사람이 산다는 건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도 살고 또 여기 있는 사람도 만나고 저기 있는 사람도 만나는데 그냥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죠. 네. 결국 시인이 자기 얘기를 쓴다는 거는 자기가 남들하고 다른 것을 깨우치는 일이에요. 남하고 똑같으면 본인이 스쿠트요. 새로 작품을 쓸 이유가 없죠. 장면을 써서 니케가 완벽했다면 진달래를 김소원이 완벽하게 썼다면
다시는 아무도 그 시를 못 쓰겠죠. 네. 그러나 많은 시인들이 또 쓰죠. 사랑 하면 다 시, 사랑 안 쓰는 시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써요. 왜? 내 사랑은 다른 사람 사랑하고 다르니까. 그 어떻게 다른가요? 그 사람이 콜 총체적인 인격과 그 정서나 지식의 질량과 비례해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죠. 아까 이렇게 많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아까 우리가 얘기를 시작을 했듯이 꽃에는 어떤 꽃들이 있는지 자기가 만나본 꽃, 아는 꽃만 가지고 쓸 수는 없죠. 네. 새로운 꽃을 찾아봐야죠. 네. 우리가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아주 협소해요. 종교된 것도 그래서 생기지 않았어요? 네. 말하자면 이 절대적인 어떤 운명 앞에서 어쩔 수 없을 때 우리가 의지하고 찾아가는 게 종교죠. 네. 자, 그리고 그런 절대적인 어떤 운명과 맞닥뜨리지 않아도 이렇게 마다 매일매일 나라를 살아나갈 때 아, 자, 놀이를 하면 즐겁죠. 근데 맨날 놀이만 해요. 그러니까 놀이에서 오는 즐거움이 똑같은 즐거움인데 대상이 다른 게 독서라든가 또는 예술이든가 많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뭘 느꼈는지 인류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나보고 다른 거를 찾아낸 사람들의 역사예요.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그게 1900년대 나가야죠. 우리가 말하자면 이런 아주 쉽게 미술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자 모든 문예사전은 그 이전까지 금기시대 된 것을 깨트려온 과정이에요. 가장 요즘에는 좀 값이 떨어졌지만 한동안 계속 가장 비쌌던 그림들이 이른바 인삼파 그림이죠. 네. 인삼파 그림의 동기는 아주 간단해요. 화가가 어느 날 물가에 앉아서 그야말로 하염없이 물에 바라면서 시간을 죽이는데 화가 어떤 느낀 게 있죠. 네. 아, 물에 여지껏 그릴 때는 파랗게 그렸는데, 네.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물은 파란색이 아니에요.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같이 달라져요. 빨간색도 되고, 노란색도 되고, 그렇죠. 막 무지개가 으깨진 색깔. 아, 그럼 나는 여지껏 왜 파랗게만 그렸나? 저 물의 색을, 진짜 색을. 그래야지. 이렇게 된 게 인삼파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문예사조가 바뀌는 것이 이른바 근대화. 근대가 시작되면서예요. 근대는 어떤 때예요? 말하자면 과거의 농경지배 사회에서 그 현대적인 사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가장 쉽게 말하는 게 전기 기관이 발전되면서 네. 근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과학이 발전됨으로써 그 문명이 보편화되고 그 지식이 보편화되면서 네. 경제가 보편화돼서 네. 노예가 없어지고 자 그러면서 다 같이 보편적인 국민이 돼가면서 이 예술을 향유하는 방법도 달라졌어요. 그 옛날에는 예술가들이 시인이건 화가건 연극배우건 그 귀족계급이 아니면은 보호를 못 받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 귀족이 느낀 거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 하면은 아름답게 느낀 걸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만이
이게 제 목적이었어. 근데 조금 아까 우리가 이사파 화가 얘기하듯이 뭐 그런 지식이 보편화되고 사는 게 보편화되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미술 화가만 그런 게 아니라 시인도 어느 날 달을 봤더니 하얗고 바짝바짝 빛나는 어머니 같은 달, 누나 같은 달, 공주 같은 달, 자기 눈에는 뻘겋게 붉은 달이 떠서 보여.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시골 영감에 수치하면서 불쾌한 얼굴처럼 보여. 아, 그러니까요. 멋있다. 그렇게 하니까. 아, 그래서 그 옆에 봤더니 별들은 여기가 반짝반짝 하는 지성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마치 도해지에서 병들어서 깜빡깜빡거리는 더 약한 아이같이 그런 얼굴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게 휴미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마담 문학에 있어서 시에 있어서 인상파가 시작이 되고 이미지듬이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요. 자, 그런 식으로 여지껏은 근기사항이 자, 근기사항이라는 게 뭐냐면 지배적인 사람들의 지배적인 계급이 보던 거 아름답게 보는 건 다 같이 아름답게 보고 추하게 보는 건 다 추하게 봤어야 되는데 다 자기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그 까망은 추하고 추한 것의 대명사인데 까만 게 더 이쁜 사람도 있어요. 그쵸. 그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있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시기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물의 사조라고 하죠. 그 물의 사조가 현대에 넘어오면서 수없이 바뀌어서, 말하자면, 바다의 짐, 이런 큰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격심한 사조의 혼란이 생기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바다의 짐이 시작을 해서 이게 슈릴레알즘을 거쳐서 마침내 포스트 모더니즘을 거쳐서 지금은 어떤 예술, 어떤 것이 좋은 거다 이런 말을 못하죠. 말할 그림이 와, 캔버스에만 그리는 게 그림이 아닌 게 됐죠. 지금은 디지털 그림도 그림이라 그러죠. 언젠가 신발나게 블랙체인 기술을 집어넣어서 하나밖에 없는 디지털 원본을 만들면 그 원작은 불태워버려도 원작보다 더 비싼 값에 막 팔린대요. 자,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은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 아까 얘기대로 좀 돌아갈까요? 영감? 어떤 영감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마담 20몇 살 그 나이 때의 영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의 영감? 그런 게 아니죠. 세계가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자 발전하고 진화합니다. 사람도 발전하고 진화해요. 그래서 시인들도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겪는 그 모든 걸 가장 새로운 언어로 새롭게 틀을 짜면서 써나가야죠. 내가 아까 처음에 자 어떻게 쓰느냐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네. 그 형식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완전히 손에 익게 되면은 그 형식을 버려야죠. 이제 이미 알고 나면 이제 버려야지 틀에서 버려서 또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야죠. 그렇죠. 그게 예술가의 길이에요. 네. 그러려면 끊임없이 그 무엇의 주체가 되는 예술가 자신이 그 정신이 성숙해야 되고 지식이 넓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시인이 한 예술가가 예술 작업을 해나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깨우침의 단계예요.
깨우침의 단계. 그래서 되게 부여의 그 선생들이 말하는 선과 시와선이 뭐 같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 것이 네. 그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이가는 그걸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 최고조로 고양시켜서 그걸 말하자면 현실로 구현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쓴 시 한 편 한 편은 써나가려면 그 단계별로 그렇게 어떻게 쓰느냐에 시작을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든 다 뭐든 써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그 무엇이 되기 위해서 그 무엇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끊임없이 담금질을 해야 되죠. 네. 그냥 그것뿐이에요.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아유 우리 선생님이 정말 너무 잠깐만요. 한 잔 좀 따볼까요? 그동안에 정말 모든 시에 대한 그런 거를 진짜 함축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F1제 항장에 그런 16행 정도로 해서 그죠? 이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상상해서 전환해서 마무리하는데 그런 예 맞아 표현 구조가 예. 있고 내용 구조가 있는데 표현은 4단 구조로 하고 네. 내용은 2단 구조로 아담 예. 갈등에서 화해로 예, 예. 근데 무엇보다도 그런 거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말이 확 와닿는데요. 결국은 이걸 다 공부하고 한 다음에 우리가 추상화랑 똑같은 거예요. 다 그림 그린 다음에 추상화는 다 깨뜨리고 그 새로운 거를 좀 했듯이 다 이걸 공부를 깨우친 공부한 다음에 이 형식을 다 깨워 벗어나서 자기만의 시세계를 구축하란 말이 딱 와닿으면 와닿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 우리 박재천 선생님 이렇게 이런 시 강의를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많이 듣고 또 제자들도 많은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건 또 처음이신가요? 그런 재미죠. 책으로는 이미 많이 나오고 책으로 나왔어요? 네. 네 제가 아까 처음 얘기하듯이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 네.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네. 제가 모 대학의 그 어떤 교수님 방에 갔더니 우리 박주진 선생님의 시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책꽂이에 이렇게 꽂혀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또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이 그런 자료를 갖고 활용하는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저도. 프리지아 있으니까 또 향기가 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귀여운 말씀 감사합니다.